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2019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뜨거운 열기 속에 재밌네요. 문을 열었습니다. 자, 저희 MBC 충북과 충청북도 교육청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문화원이 함께 마련한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저희가 작년 5월에도 맞아요. 저희 두 사람이 여러분 앞에 인사드렸었는데 이렇게 행복한 5월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뵙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즐겁네요. 사실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하면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화합의 무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경쟁률이 정말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치열하죠. 네. 사실 이 자리가 정말 요즘 흔치 않은 선생님과 또 우리 제자들이 함께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경제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무대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네. 다양한 매력을 지닌 총 7개 팀의 사제가 꾸미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환상의 멋진 호흡 기대도 되겠죠? 네. 네. 자, 저희 MBC 충북 청주 공개홀에서 지금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제 출연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얼마나 떨릴까요? 여러분의 큰 함성과 박수가 무대 끝날 때마다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첫 번째 팀이 가장 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 문을 열어준 학교 바로 사물놀이 팀입니다. 네네. 교장 선생님께서 늘 연습에 참여하실 만큼 정말 열정적이셨다고 하는데 꿈여울 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현도중학교 야구부는 매년 야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현도중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현도중에 또 다른 자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꽹가리 3명, 장구 7명, 징 4명, 모둠북 3명 총 17명으로 이루어진 꿈여울 풍물패 삼도 사물놀이의 전통을 잇고 있죠. 삼도 사물놀이는요 중부 영남 호남 이 삼도의 그 가락을 모두 엮은 것을 삼도 사물놀이라고 합니다. 이 신명나는 이 가락을 우리 꿈여울로 만들어내는 우리 현도중학교 사물놀이는 우리 현도중학교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공연이라 더 신명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마주치면 좀 말하기 좀 그렇고 뭔가 서먹서먹했었는데 사물놀이 하다 보니 음악으로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선생님과 저희의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삼도 사물놀이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얼쑤!
아, 박수가 절로 네. 나오고 저도 모르게 아이고 잘한다. 아 이것도 얼쑤. 나오고 얼쑤. 네. 그죠? 우리가 왜 신명 난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어깨춤이 나면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오늘 나온 현도등학교 학생들로 꾸며진 꿈여울팀은요. 네. 야구부를 제외한 전교생이 참여하는 사물놀이 팀입니다. 오늘 야구부 네. 학생도 이렇게 응원을 그러니까요. 왔는데 딱 유니폼 멋있게 입고 와서 전교생이 함께하는 사물놀이 예. 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마음 예술제 청주 예선에서 무려 1등을 차지했다고 아. 합니다. 네. 1등 할 만한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맞아요. 힘을 보태주셨잖아요. 하시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흐뭇한 눈길로 쳐다보시는데 저도 참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 하면 약간 이제 어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네.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역 행사나 시설에 가서 재능봉사로 공연도 펼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뿌듯할까 이런 생각도 그러게요. 들어요. 어려운 이유 을 향한 그런 마음도 키워가고 또 사물놀이 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우정도 쌓아가고 사실 사물놀이가 서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뤄 나갈 수 없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또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음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뒤에서는 네네. 지금 무대 준비를 하냐고 정말 분주한데요. 네네. 음성에서 온 이번에 초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자, 이 팀도 역시 즐겁고 행복하게 아주 학교 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무엇보다 또 음악을 사랑하는 네. 마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팀 아름들이 중창단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늦은 등굣길, 바쁜 발걸음. 그런데 이 발걸음을 붙잡는 음악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바로 동성초등학교 아름들이 중창단의 등굣길 음악회. 학생들과 선생님의 갈고 닦은 노래와 연주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벌써 아침 음악회만 2년째. 곧잘 따라 부르는 학생들을 보시겠어요? 들으면서 등교를 하니까는 좀 더 활기차진 느낌이고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기분 좋게 노래를 하는 모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름들이 중창단을 이끄는 선생님과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아이들. 이 정도면 수준급이죠? 처음에 공연할 때는 막 얼굴 빨개지고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몇 번 하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친구들 앞에서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게 됐어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름들이 중창단의 무대 바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아름들이 중창단에서 만들어드려요.
자, 아까 영상으로 저희가 먼저 만나봤는데 등교길 음악회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좀 번거롭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또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또 하고 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표정이 만족해하는 표정을 보니까 또 피로가 또 싹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노래 연습하고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또 언니 누나들 앞에서 들려주면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좀 어색하기도 한데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재밌고 즐거워요. 앞으로도 또 아이들과 멋진 무대 계속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출연 학교를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꽃동네 학교가 되겠는데요. 아주 순수하고 또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가득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로즈의 영상부터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음성에 위치한 꽃동네 학교. 2017년 사제동행 콘서트에 출연한 베테랑 팀이 있다는데요. 종란아, 이번에 우리 로즈 팀이 MBC 사제동행 콘서트에 나간다면서? 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진성아, 그러면 너는 사제동행이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럼요. 질판에 거침없이 쓰여지는 사제동행. 과연 우리 친구들이 뜻을 알고 있을까요? 사제동행은 선생님과 제자와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람과 존중으로 제자를 위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죠. 어떤 추억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행복하게 즐거운 동네 사랑합니다. 더 로즈와 함께 장애의 벽 함께 넘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아, 더 로즈의 무대 잘 봤습니다. 네. 우리 뭐 다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또 꽃동네 학교 학생들은 꽃동네 학교 학생들에게 음악하는 시간은 네.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티 없이 맑은 학생들의 목소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우리 꽃동네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충청북도 지적발달장애인 네. 복지대회에서 아주 또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우리 충청북도 대표로 우와. 울산에서 열렸던 전국대회에 나가서 큰 상도 받았대요. 그러니까요. 학생들 적성에 맞게 열심히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있었고 또 잘 네. 따라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더 로즈팀도 정말 스승과 제자를 떠나서 함께 화합하는 무대 계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 팀의 무대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제 더더욱 신명나고 네. 신나는 그런 무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소개할 팀은 재밌는데요. 문희중학교의 쑥가스라는 팀이에요. 쑥가스요? 쑥가스. 네. 아니 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네. 좀 범상치 않은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고요한 산자락에 위치한 문희중학교. 여기에 트로트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팀이 있다는데요. 문희중학교의 신미숙 선생님. 학생들은 그녀를 갓쌤이라 부릅니다. 사제동행 콘서트에 출연하기 위해 신미숙 체육 선생님과 김유진, 조연주 학생이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벌써 문희중학교의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쑥가쌤과 아이들, 이름하여 쑥가스입니다. 공연을 앞둔 이들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이번에 3학년이라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싱어송라이터가 꿈인데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문희중학교의 갓쌤 신미숙 선생님이십니다.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다 같이 일다. 다 같이 일다. 그리고 쑥가스가 걸어나오고 계십니다. 오늘 난 우리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 어떤 매력 있니? 매력 있다. 우리를 만나고 싶으면 채널 고정. 우리는 쑥가스. 쑥가스의 무대 지금 공개합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멋진 무대였는데 먼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팀 이름이 쑥가스잖아요. 쑥가스 어떤 뜻일까요? 여기 선생님이 성함이 신미숙인데 네. 네, 거기서 약간 느낌이 왔어요. 네. 네. 뒤에 숙자를 따서 선생님이 네. 되게 다재다능하시고 예. 우리 좀 되게 이해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가시라고 붙여서 가쑥이었는데 그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쑥가시 돼서 쑥가스라고 붙였어요. 아~ 좀 연습하는데 어려운 건 없었어요? 저희가 시험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이게 같이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구나. 응원에 정말 많이 왔거든요. 네네. 우리 응원은 친구들에게도 한마디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네, 거기에 저희 하나 보내주세요. 네, 네. 저희 전교생이 다 응원을 왔어요. 그리고 네,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고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우리 문희 가족 네, 앞으로도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쑥가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2019 또 사랑의 콘서트,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이 분위기를 좀 더 돋궈줄 우리 또 초대 가수를 네. 모셨습니다. 아,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돌 밴드가 나옵니다. 네. W24의 무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함께 만나보시죠. 다 같이 박수. 시간들 속에 중요한 것을 잊고 지내는지 그 어린 적 손을 꼭 모으고 했던 다짐과 약속 One out of my hope, but out of my dream 그 기억 앞으로 yeah. 자, 저곳을 바라봐 무너져 있던 우리의 중요한 곳으로 Celebration tonight Singing, dancing Celebration today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는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들리는 그 기억은 떠올려봐 I'm proud of you I really love you really 눈을 들어 무너지지 않는 하늘을 바라봐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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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p
네, 앞으로 더욱더 보여줄 매력이 무궁무진한 네. WT24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요. 오늘 참가한 학생 중에 가장 많은 멤버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또 가장 멀리 단양에서 왔어요. 단양에서 네네. 온 단양초등학교 아젤리아 어린이 합창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팀은요. 결성된 지 1년밖에 안 된 아주 푸릇푸릇한 그런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더욱더 기대가 돼요. 네, 각자 다른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 아젤리아 어린이 합창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단양의 명물 소백산 철쭉의 이름을 따서 지은 합창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아젤리아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선생님의 주의 아래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이 합창단은 어떤 계기로 사제동행 콘서트를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제가 19년 전에 MBC 충북의 청주 어린이 합창단 멤버 단원이었어요. 그때 너무 5, 6학년 때 활동했던 2년 동안의 시간이 너무 값진 추억으로 다가와서 우리 애들한테도 가치가 있는 활동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노래를 사랑하는 선생님과 39명의 아이들이 매주 다 같이 모여 노래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합창으로 아이들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재밌고 학원도 빠질 수 있고 너무 좋은. 선생님이 지혜해주고 학생들이 노래 부르면서 같이 웃고 떠드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합창단 거기 나가가지고요 잘못할까봐 걱정이에요. 같이 협동해서 이기지는 못해도 같이 재밌게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할 수 없어 하모니. 선생님과 제자의 동행이 만들어주는 하모니.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빛깔 무지개 아름다운 하늘.
아이들 보느라고 진짜 시선이 눈이 떨어지질 않아서 너무 귀여웠어요. 일단 우리 선생님 아까도 그 영상에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19년 전에 네. MBC 충북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라고 하셔서 네. 정확하게 언제 활동하신 거예요? 네. 2000년, 2001년 동안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제 13기 MBC 충북 청주 어린이 합창단 아. 합창 단원이었습니다. 딱 그러면 우리 네. 친구들 이런 모습일 때 네. 했겠네요. 때.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참여하신 의미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직접 무대에 지금 막 서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 스승과 제자 간의 화합이 된 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네. 저한테는 18년 만에 친정으로의 귀환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무 연습도 하고 노래 연습도 했던 이 공간 안에서 예. 노래를 한번 불러보니까 되게 뭉클하고 뿌듯하고 네, 기분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때 그 추억 생각이 막 몸에서부터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생각나는 일화 당시 에피소드 있으세요? 1년에 4번씩 네. 사계절 녹화를 해요. 아, 사계절 녹화라는데 네. 제가 2000년에 겨울 녹화 때 노래를 부르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졌어요. 부르는 도중에? 네. 네. 근데 한 15번 정도 NG를 났는데 왜 그게 방송에 송출이 되었는지 아. 네, 그거가 계속 나왔어요. 한 두 달 정도. 넘어지는 모습이. 네. 네.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합창단 네. 또 지도를 이제는 커서 하고 계신데 네. 실제로 이제는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 혹시 없으세요? 방송국 합창단이면 지휘, 안무, 반주 선생님 따로 계세요. 다들 따로 계시죠. 근데 제가 작년 4월달에 창단했는데 작년에는 지휘, 안무, 반주를 제가 도맡아서 혼자 예,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올해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우리 정기용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조인경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교무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 일동과 그리고 지금 뒤에서 계시는 김진호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우리 관람 응원해주신 우리 학생들께도 감사하고 우리 합창단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학부모님께도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예. 네.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보람도 있으시죠? 이렇게 좀 아이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혼자 도맡아서 하시느라고 힘은 드셨지만 예, 이거는 김진호 선생님과 같이 예. 인터뷰하겠습니다. 아, 네네. 또 함께 하신 입장이니까 같이 해서 예. 한 말씀 네.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힘들게 연습했는데 그래도 저랑 조인 선생님 잘 따라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친구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왔어요 친구들이요 같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 마음을 다 나중에 클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멋진 무대 꾸며준 우리 아젤리아 어린이 합창단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시면요, 우리 학생들 말고도 정말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홍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객석 현장에 나와 있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기는요,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야 정말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제자와 선생님이 하나가 돼서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옆에 학생이 있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또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또 선생님도 많이 만나봤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을까요? 한 번만 이렇게 선택할 수 없어서 문희종 선생님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와, 야, 아니 다 기억나요? 네. 이유는요? 모두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제 옆에는요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네, 또 이렇게 선생님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조금 또 말을 안 듣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저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받기보다 아,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이 마음을 보니까요 정말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제자들도 여기 왔을 것 같은데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요?
문희중학교 사랑둥이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제자와 선생님이 하나가 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뭔가 감동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무대가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학업에 대한 그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본상 아나운서 김지훈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네. 자, 박찬호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말, 맞아요. 마음들을 그래도 이렇게 조곤조곤조곤 그래도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학창시절에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무대 또 새로운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옥천여자중학교의 예다움 팀의 무대예요. 이름이 참 예쁘네요. 예다움. 예. 예쁘고 다정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양한 악기로 정말 무대가 꽉 찼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실기천이 흐르는 옥천. 이곳에 자리한 옥천여중에 역사 깊은 관악단이 있다는데요. 웃음도 많고 끼도 많은 친구들이 가득한 예다움 관악단.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는 나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지해질 때가 있다는데요. 바로 음악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사실 예다움 관악단은 1996년 전국 최초의 여중 관악단으로 창단한 역사 깊은 팀이랍니다. 그럼 실력도 한번 보실까요? 트럼본, 훈은 클라리넷 등의 다양한 악기 실력자인 학생 21명과 클라리넷 전공 선생님이 만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같이 뭐한다? 걸어간다. 걸어간다. 사제지간. 사제가 뭐예요? 스승과 제자. 그렇지, 스승과 제자가 같이 걸어가는 거야. 우리는 음악으로 걸어가고 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선생님과 제자가 음악으로 함께 걸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덕분에 전국 관악경연대회 수상도 여러 번. 충북을 빛낸 옥천여중 예다음의 실력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예쁘고 다정하고 아름다운 예다음 관악단.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와!
네, 자 올해로 24년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 있는 우리 예다음의 무대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예. 이제 사제동의 사랑의 콘서트 스승과 제자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꾸며야 할 수 있는 무대인데 다음 네네. 무대도 그렇겠죠? 자 이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 팀 아주 또 특별합니다. 음성 감곡 초등학교의 감곡 팝 앙상블인데요. 우리 학생들 방과 후 예술 동아리인 네. 팝 앙상블하고. 몸부림이라고 불리는 우리 선생님들의 교사 동아리 밴드의 연합 사제 동행 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주하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무대입니다. 감곡 팝 앙상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꿈과 사랑이 가득 찬 감곡 초등학교. 조용한 학교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감곡초등학교 팝 앙상블 팀인데요. 7명의 학생과 6명의 선생님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아주 수준급의 공연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곡 팝 앙상블은 곧 있을 사제동행 콘서트 연습에 한창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가 않네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마 우린 할 수 없을 거야. 얘들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너희에겐 선생님들이 있잖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선생님 없는 제자는 안고 없는 찐빵. 선생님과 함께 완벽한 앙상블. 학생을 도와주는 감곡 어벤져스와 함께 완벽한 앙상블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네, 시생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2019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오늘 일곱 팀과 함께 네.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니 정말 실력을 떠나서 가르치고 네네. 배우는 시간을 좀 떠나서 함께 땀 흘리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있었다는 게 네. 정말 뜻깊은 사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매년 5월이면 생각나는 마음의 스승님들이 다들 한 분 정도는 맞아요.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던 학생들도 해마다 이제 5월이 되면 오늘 이 순간을 영원히 좀 떠올리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드는 2019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끝으로 우리 모든 출연진들과 함께 네. 스승의 은혜를 함께 또 감동적으로 부르면서 이 자리를 마치고 저희는 내년에 다시 이 자리를 기약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